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16절 인사.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바울과 한 마음과 한 뜻, 믿음으로 섬겼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노고와 함께하였던 시간을 잊지 않고 깊은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는 복음을 위해 동역하여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기에 서로 격려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7절 바울의 권고, 문안과 찬양.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거짓 복음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지혜롭게 분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고 원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문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며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